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 캣타워를 하나를 더 샀어요.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집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집이 안전창이 되어 있어서 모코가 바깥을 잘못 봐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다가 창문 높이만 할수 있는 그런 캣타워를 제가 찾다가 요 제품을 발견을 했거든요. 아, 여기는 주문 제작이어가지고 창문 사이즈를 완벽하게 재야지만 만들 수 있는 캣타워예요. 여기 네고라는 곳에서 샀고요. 절대 광고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제돈 주고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면요. 이 금액으로 샀습니다. 기본 금액에 전화로도 상담을 받고 카톡으로도 이제 저희 집 창문 사이즈에 맞게끔 이런 거 조절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상담료도 포함된 가격이에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이었어요. 네고. 제가 산게 이거예요. 달 전망대 2단.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립하는 게좀 자신 없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안에 이렇게 망치까지 주셨네요. 오. 오, 망치도. 우선은 다 뜯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기본 구성품이에요. 와,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요. 아, 이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주문 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게 제작이 된 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끼워라. 이렇게. 집에 안전창이 창문 상단에서 한 20에서 25cm 그 사이여가지고 여기가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위에서 조금 내려오게. 그래야지, 모코가 앉아서 창문 너머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해먹이 단단한 판이 아니라 천이어서 그것도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가 20cm인 거예요. 내려오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본인의 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모코,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커넥터 방향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 이래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했구나. 그래서 한번 잘못 끼우면은 큰일 나는 거. 아. 안 되겠어, 너무 무서워. 와, 이래서 층간 소음. 안 돼. 와, 이거 어떡하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집어넣으라는 거야? 와, 너무 만만하게 봤어. 이거 어떡하냐? 겨우 하나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모양은 단순한데 망치질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뻑뻑해. 아, 아직 좀 더 남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망치질 할 걸 다 하는 것 같아.